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졸리는 걸 감안해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조금 졸리는 기가 보인다면 제가 첫째 뭐 10분이 되든 20분 하더라도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시작하고 이러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거를 또 같은 날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식으로 제가 정리를 또 한번 쫙 하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할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행복에 대해서 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네. 제가 이름을 안 보여드릴게요. 지금 성함이 지금 명함이 안 보이시는데 네, 정인수 네,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 회사에 들어온 지 한 두 달 됐습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행복은 네. 아, 만족할 것 같은 거. 좋았어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건 이 생각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그럼 막 여기 그 생각이 여러 개가 막 나와요. 그럼 이거를 솔팅을 해가지고 다시 수립을 시켜요. 이렇게 수립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과정을 보통 뭐 아이디어를 많이 브레인스토밍 하잖아요. 이렇게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해가지고 이걸 수립하는 과정이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맞습니다. 행복은 만족입니다. 만족인데 어떤 만족이냐면 제가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복은 한마디로 단어로 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비슷할까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죠? 강승용 부장님께서는 행복하면 딱 생각나는 거죠. 웃어. 웃어. 또, 우리 이사님께서는 행복하면 생각나시는 거죠. 즐거움. 이게 MT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니는 거는 다 이유가 목적, 오전에 그 목적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엔진으로 말하면 기름이 만땅이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차장님께서는 가죠. 자,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면 생각나요. 만족. 같은 말이에요. 네. 만족. 예. 나중에 답을 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행복은 여기 보면 전부 가족, 만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행복을 한번 자신해보세요. 이걸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분해를 해보면 행복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가 구속이 아닌 게 자유고 뭐 어디로부터 구속이 아닌데 어떤 구속이 아닌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제일 구속당하잖아요. 어디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디로부터 구속이 안 됐으면 좋겠냐면 돈과 그리고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 관계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요. 좀 눈치 안 보고 살고 싶고 버릇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 텐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긴장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요런 데에 대해서 좀 자유를 주신다. 그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보면 이렇게 태약적으로 변한다면, 그럼 태락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약, 마약과 같이 그런 태락, 태락으로도 좀 자유를 주신다. 신동이 언니가 그 SNL인가? 혹시 SNL 보세요? SNL 보면은 그 좀 음담 대사를 많이 하는데 그 신동이 언니가 하는 말이 신동이 맛이죠, 대부분이. 자기는 이 성기 그 집에 나가는 삶을 살아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락이 그만큼 이게 이제 사람한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게 한번 배우를 받으면 그 맛을 못 잊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전부 중독성인 게 맞죠. 그런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메슬로우라는 그 학자가 우리 그 욕구에 관해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논문을 보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메슬로우의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욕구 5단계인데, 이 욕구 5단계를 보면 최하위 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부터의 그 어떤 욕구가 뭐냐면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식욕과 같이 의식주로 보면 돼요. 의식주. 이거가 첫 번째 단계고요. 위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고상한 단계가 미적 감각, 심리, 미적 감각, 그리고 태락이거든요. 우리가 디자인 같은 게 예쁘면 막, 이쁘네 하고 보고, 그 다음에, 미인이 지나가면 막 눈이 그쪽 돌아가요. 미녀가 지나가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욕구 중에 심리적, 미적, 이걸 쾌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쾌락적 단계였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안전한 거. 네 번째가 소속감.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외롭게, 그래서 어디에 속해하고 싶은 거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아요. 그러면 가볼게요. 이 식욕이나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리고 미적 쾌락은 이거죠. 그리고 건강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소속, 인간관계, 이게 이거거든요. 권력이 좋아집니다. 맞죠? 그 사람은 제가 다섯 가지 욕구로 거의 자유로운데, 이 욕구라는 게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까요? 절에 가서 마음 돌을 닦으면 자유로워질까요? 그런데 스님들 들어가면 더 범인을 막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막 이렇게 보면 부모가 선물을 사줬어요. 그런데 옆집 애가 와가지고 좀 막 가지고 놀자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뺏기려고 막 이러자. 그런데 그 안 뺏기는 애니한테 부모가 만약에 그걸 충분히 가지고 놀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를 사줘보세요. 그럼 자기께 하나 소유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줘요. 그때는 자비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건은 만족을 먼저 자기가 1차적으로 만족이 되어야만이 줘도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인간적인 요건은 만족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자비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한번 볼게요. 식욕이 돈인데 돈만 볼까요? 돈이 이렇게 있으면
돈이 양이에요. 양. 돈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족도가 돼요. 이게 만족도가, 여기 만족 넣으죠? 만족, 그죠? 이 만족도가, 이게 돈이 많은 거 적은 거. 이거는 스몰이고, 이건 라지고, 이건 미디엄이에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자, 돈은 적으면은 어때요? 돈은 적으면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만족도 떨어져요. 적으면 떨어져. 그런데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너무 많으면 돈이 관심을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근희 회장님은 돈이 많잖아요. 뭐 펜텍스나 모스로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계속 성장복수는 이루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해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률을 높여야 돼. 그게 왜냐면 돈을 지키기 위하고. 네, 인플레이션 보다는 올라야지 돈이 지키지는 되니까. 그죠? 만약에 성장률이 적으면, 인플레이션이 뭐 3, 4% 되면 돈 가치는 상대적으로 없어지니까 돈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돈이 50억이 부자들이 그 체감지수랍니다. 50억이 넘으면 숫자로 이렇게 안 보는데, 그리고 자기가 50억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 이사님도 그럼 50억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이 만족도가 이렇게 됩니다. 네, 돈은 이걸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숫자에 불과하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돈은 적당히 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은? 자, 건강이 제일 좋아요. 여기가 베스트고. 여기가 워스트에요. 푸시고, 여기 푸시고. 여기 안 좋아요.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건강은요, 애가 태어났을 때 제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건강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자동차같이 계속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사람은요, 건강은 재생이 됩니다. 어느 정도 무거운 체력 하면은 이게 노화 속도도 떨어지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볼까요? 인간관계에도 돈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건 또 외롭고요. 많으면은 인간관계 너무 많아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관리도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있는, 정말로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적당히 있는 게 좋고, 그러면 건강, 돈, 인간관계, 쾌락. 이 쾌락이 참 문제입니다. 쾌락이 계속 추구하면 자꾸 이렇게 더 거기에 탐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쾌락 같은 경우도 적당히 좋아요. 전부 이 옵션입니다. 권력도 적당히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교육을 받고, 많은 많은 대로 또 권력이 권력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옵션입니다.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내설로 욕구 5단계가 이게 MTSI 화면이 어떤 관계인가, 이제 오전에 했던가하고 좀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 이러면 이 깊이가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갔네. 여기 좀 아껴 쓴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 깊이가 자기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술이고, 넓이의 폭이 이게 경력입니다. 경력. 여기서 경력이죠. 그리고 또 요거를 다른 형태로 한번 보면,
이 넓이가요, 이게 위즈고요. 위즈고, 깊이가 이게 수단입니다. 웨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전문 분야는 다 가지고 계신데, 이 넓이를 가지고 계셔야만이 자의 그 자아실현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메소로 욕구 단계를 만족시켜줍니다. 사람이 이 깊이만 그렇게 알았으면 행복도가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예. 이 경영을 알아야 되고, 이 경영이 뭐냐면 결국은 사람의 욕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욕구입니다. 결국 욕구. 욕구인데 그 욕구를 안다는 게 결국은 경영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를 지금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다가 좀 제가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내차하고 외제차를 한번 비교해보면 국내차나 그 외제차는 의식 중간쯤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 없죠? 품질이죠. 이거는 기능적인 건데, 기능적인 걸 만족시키는데 이걸 기능 품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JD파워 같은데 그런데 품질 조사하면 BMW나 벤츠보다 더 높게 나와요. 실제로 품질, 뭐 불량률이나 이런 거. 그러면 현대는 BMW나 뭐 벤츠나 똑같다고 해요. 일단 같다고 해요. 그런데 페락 미적 감각에서 보면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이 프리플루딩인가 디자인으로 그거하고 BMW 벤츠 봤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현대하고. 근데 이 미적 감각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생긴 게 좀 안정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안정감이 있습니까? 우측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정감이 있다는 건 산을 봐도 저렇게 생겼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기가 거꾸로 서 있으면 넘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요. 각인이 돼 있어요. 태어났대요. 희한하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어떤 미축감각이 각인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채집 수렵 생활을 옛날부터 했는데 우리나라, 이 인류가요, 어떻냐. 인류가 30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을 시작했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다가 3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이제 최초의 인류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는 계속 원숭이나 별반 차이 없었어요. 그렇게 채집 수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동물 같은 걸 잡으러 갈 때 아니면 자연현상을 파악하고 저게 안전한지 안 한지 할 때 어떻습니까? 집에서 애기 보는 여자 쪽에서 이게 미적 감각이 있겠습니까? 이 남자들 채집 수렵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막 때려잡아야 되는 놈인지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놈인지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그걸 남자가 그걸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신체적 좀 누구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DNA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바퀴하고 본넷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바퀴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쁩니까? 아니면 이렇게 바퀴가 좀 옆으로 이렇게 쫙 튀어나오고 이런 차가 좀 아닌가 있어요. 똑같은 차가. 그쵸? 이거를 오버행 디자인이라고 해요. 오버행. 독일 차들이 잘 보시면
이 각도를 써야 됐어요. 바퀴 하나, 이렇게, 그렇게 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런 디자인 감각, 이게 선인데, 이거 하나만 잘 해도요, 사실은 차가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뒤에서 보면, 현대 산타페가 이쪽을 보면, 이 링크가 이렇게 막, 이게 다 보여요. 요게 전승전선 스프링도 이렇게 보이고, 스쿠티지도 스프링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외제차는 뭐였어요? 벤츠나 BMW는 디자인 규칙에 보면 안으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여기 본넷트, 이렇게 범프 안으로 다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바퀴만 딱 나오고, 여기 깨끗해요. 그 차이가, 부품이 드듭니까? 아니잖아요. 부품 부분에 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대우에 있을 때, 모든기술연구원에 있을 때, 그쪽을,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감성공학적으로 이용해서 했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 이제 사고만 하는 과정에서, 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밑에 가면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왜냐면 그 컨셉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삼각형적인, 삼각형, 이거는 역삼각형인데, 여기에 바퀴가 쑥 들어가고 있대요. 버스들이 대체하는 것이죠. 이게 안전장치인데, 이런 게 우리가 알게 모르는 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적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를, 근데 안전, 이거 뭐죠? 안전이 이거는 BMW나 벤츠가 사고가 더 많이 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제차가. 그 이유가 안전한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그래서 과속도 많이 하고 사고율을 보면 더 많으니까 결국 이거는 사람들이 기대할 때 국산 이 차보다는 이 차가 저 안전감이 있어 보니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속감. 명차를 탄다면 작품을 타는 거거든요. 사람들 생각해. 그러면 그 작품을 타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상위 뭐 몇 퍼센트 이런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현대 브랜드 탄다고 소속감 생기면서 탑니까? 난 브랜드 탄데 니도 타네. 안 그러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겁니다. 자아실현은 그 차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타면 자기도 작품을 타니까 자기도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자, 형이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 명품 하나 좀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겠어요? 그래서 뭐, L자로 지나가는 거 하나 정도 있으시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저는, 와이프가 명품 가방 딱 하나 있어요. 미국, 그것도 미국에 가서 샀어요. 미국에 갔다가 뉴욕, 거기서 하나, 5분가에서 이렇게 제일 높여서 150만 주고 샀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만약에 신세계 이마트나 그쪽에 가고 있어요. 코스코 가도 150만 주고 똑같아. 그럴 때 그걸 샀어요. 국내에서 그냥 동네에 가서 백화점 가서 사는 거 하고 뉴욕에 여행을 가는 중에 와이프한테 한 40가지 똑같은 가격에 샀을 때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뉴욕에 있을 때 나는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거는, 뭐, 캔딩도 시키고요. 이렇게 햇볕에도 가져가고, 좀, 이렇게 색깔도 좀 다르게 만들고, 하여튼, 한테, 다른 건 뭐라고 그것만 할게요. 뭐냐면, 자아실현은 자기의 자아상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아상인데, 내가, 그런 외상을, 마음의 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 자아에 따라서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자동차가 명품이 되느냐 명차가 되느냐 결국 이걸 넘어가야 돼요. 소속감하고 이 쾌락적인 부분하고 자랑함 이 세 가지를 넘어야 되는데 당장은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관없어요. 뭐 타는데 저는 저 투싼 지금 타고 있는데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26만 킬로 됐는데 세차가 되어요. 잘 타고 있어요. 저는 평생 탔는데 오토바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뭐 몇 개월 전에 뭐 70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고, 지금 저희 동네 그 아파트에 보면, 폭스바겐, 골프가
사고나면 하나씩 쓰게 돼 있어요. 3천만원대. 3천만원대 그걸 많이 사시더라고. 그래서 좋대. 나도 좋아보여.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사면 저는 수상이 그렇게 사고 싶어요. 차도 이쁘고. 보면 뒤에, 예를 들어, 링크 서스펜션, 예를 들어, 멀티 서스펜션 이런 거 다 안 보이고. 쫙 이렇게 되고. 마무리도 깨끗하고, 밖에도 좀 튀어나오고, 이렇게 쫙, 밖에도 또 방금 타이어, 뭐, 처음부터 장착되어 있고, 정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간의 니즈를 찾아내는데, 어디서 찾아내느냐, 그게, PESTM. 아까, 여기 이제 제가 복수하는 걸로 이야기한 건데, 테스트 뭐죠? Political. Economy. P-O-L-I-T-I-C-A-L. Political. E-C-O-L-O-M-I-C. Economy. 그 다음에 Social. C-O-S-O-C-I-A-L. Social. 그 다음에 Technology. 이거를 알아야만이 인간의 욕구다. 그죠? 앞에 시간에는 제가 욕구를, 메슬로 욕구 5단계하고 행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이제 욕을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려면은, 이거죠. 트렌드 분석이 돼요. 미래 예측. 이걸 위해서는 미래 예측을 하는데, 그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상력을 도전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 시뮬레이션 기법이 첫 번째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나의 그 경험과 이론과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한 5년 후까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있어요. 델파이. 이건 뭐냐면, 전문가들한테 굿 테스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는데, 잘 답변을 안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D, 5D 선다형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 답변이 오잖아요. 답변을 오면, 그 답변을 기준으로 다시, 어떻게 하냐면 또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피드백을 또 해요. 답변을 해요. 그러면 전문가, 이게 계속 피드백이 되면, 요런 형태로요. 전문가들한테, 처음에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하면 경우수가 막 나오잖아요. 그 경우수를 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그 사디스 선다형이 아니죠. 처음에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대 중공업에서 앞으로 먹고 살, 아이템에 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 분야, 학계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막 질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럼 또 선물도 주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수를 만들어주고, 경우의수를 만들어주고, 그 경우의수를 가지고 조합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주제별로 정리가 되잖아요. 경우의수가 막 나오면 그걸 주제별로 정리를 해가, 주제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주제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제별 질문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답변을 유도하는 거예요. 답변을. 답변을 사지선다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이 포커싱이 이렇게 되죠.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퍼스트 순서로 해달라.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걸 가지고 트렌드를 예측하죠. 그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참고적으로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통계 기법을 해가지고, 통계 기법. 질문지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요인이 수렴이 되는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혹시 너무 서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단도 분석을 위해서 요인 분석하는 거. 아시죠? 통계 분석에서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또 한 방법. 그럼 통계 분석 기법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PSS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보통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예측 기법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시간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야, 매일.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했나요?